놓아버린 것들의 철인 미련. 그 속엔 항상 네가 있어. 이렇게 눈물 흘려보는 것들의 깊은 후회. 너와 나 둘만의 작은 바다. 그 속엔 항상 네가 있어. 이렇게 난 너를 기억하겠어. 난 너를 슬퍼하겠어. 난 너를 그리워하겠어. 이렇게 속이 떨어져버린 당신의 그대. 차가워진 내 마음 고향. 그 속엔 항상 네가 있어. 이렇게 난 너를 기억하겠어. 난 너를 슬퍼하겠어. 난 너를 그리워. 반갑습니다. 저희는 밴드 안녕바다입니다. 네, 오늘 분위기 되게 좋네요. 여기 뭔가 외국에 공연하러 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고, 여러분들도 뭔가 마음을 활짝 열고 공연을 즐기시는 것 같아서 공연한 입장에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아주 재밌게 즐겨보도록 합시다. 반갑습니다. I'm live. I M 라이브여서 1미터 라이브래요. 1미터. 그래서 그 어떤 공연보다 지금 굉장히 좀 부담스럽기도 한데 안녕하세요.
좀 독특한 포맷의 방송이자 공연인 것 같고 무대에 있는 친구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마음을 열고 저희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들려드릴 노래는 저희가 얼마 전에 정규 5집 앨범이 발매가 됐는데 거기에 수록된 러브콜이라는 노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을 잡고 걸어줄래 내 품에 안겨 웃어줘 나를 사랑한다 너의 마음이 모두 다 전해질 수 있도록 상처받아 아파 세상을 너무 알아서 그럴 때마다 널 바라보며 안는 말 언제나 콜콜콜 너리한 쏭쏭쏭 맑은 스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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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바라봐 씻어줘 심장이 희미할 정도로 오랜 시간을 함께해 내가 알고 있는 너란 사람 그래줄 수 있을 것만 같아 잠들 수 없던 새벽 밤 까만 밤보다 까맣던 눈동자가 설레던 언제나 콜콜콜 너리한 쏭쏭쏭 해맑은 스마일 언제나 콜콜콜 너만을 사랑해 내 품에 안겨 잠들어 오늘 고맙습니다. 아, 저 위에서 내려오니까 뭔가 위대한 개츠비가 된 듯한 그런 기분을 받았어요. 물론 가진 건 없지만요. 계속해서 들려드릴 노래는 그곳에 있어줘라는 노래고 지난 4집 앨범에 수록됐었던 곡인데요. 오늘 날씨 그리고 오늘 분위기 그리고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에게 꼭 맞는 노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여러분과 이렇게 가까이 있으니까 좀 낯설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또
좀 친근감이 있다고나 할까요? 좀 설레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록 가진 건 없지만 저에게 이런 칭찬을. 그래요. 가진 거 없는 밴드. 네, 안녕받아 있고요. 그곳에 있어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낙엽이 필요했을 거야. 그래서 맘에도 없는 말을 하며 너를 밀어냈었던 거야. 안쓰러운 우리 다시 돌친 나의 말에 결국 너는 눈물을 보였고 날 남겨두고 돌아서는 뒷모습이 많이 아팠어. 그곳에 있어줘 그대로 있어줘 내 눈에서 더 멀어지지 마. 그곳에 있어줘 밤 꿈에 너를 만나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어. 그리고 내 생의 마지막 순간에 반드시 날 떠올릴 거라 약속을 했지. 마지막이란 아름다운 한 마리가 철이 태우다가 잠에서 깨어난 너 한참 동안 그리워졌어. 그곳에 있었죠 그대로 있었죠 내 눈에서 더 멀어지지 마. 그곳에 있었죠 오랜만에 이렇게 가까이에서 공연을 저희가 하는 거라 되게 예 가깝네요. 네? 네. 한국말 잘 못하세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공연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 그리고 무엇보다 I'm Live가 더 많이 번창해서 저의 영상이 되게 레전드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리랑 우리 아리랑 TV잖아요. 그래서 해외에서도 이 영상을 많이 보신다고 하네요. I'm Live 이렇게 저희 초대해 주셔서 진짜 감사드리고 저희는 계속 노래들을 저희 이야기들을 들려드릴 텐데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분들 한 분 한 분 다 너무나 감사하고 저희는 마지막 곡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아쉽죠. 저도 되게 아쉬운데요. 저희 마지막 곡은 좁은 방 안에서라는 제목을 가진 곡입니다. 즐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어제와 별다를 것이 없네요. 그렇게라도 붙잡고 싶은 날들이 많았는지 요즘 매달리고만 살아요. 거리를 나오면 하루를 마감하는 사람,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 나는 어디에 그렇게 원하신다면 저희가 기꺼이 앵콜을 준비하겠습니다. 예. 네. 이 노래를 안 부르고 가면 저희가 유료 공연일 경우에 환불 신청이 들어와요. 실제로 받아본 적이 있고요. 그래서 이 노래를 꼭 해야 한다는 이 노래는 사진 촬영 괜찮나요? 괜찮대요? 앵콜은 괜찮아요? 그럼 마음껏 찍으세요. 마음껏 찍어서 마음껏 퍼다 나가시면 그 최대한 돼요. 초점을 다리에서 이렇게 찍으셔야 좀 비율이 좀 좋게 나오거든요. 아니 아래서 찍으시니까 괜찮을 거야. 그쵸 그쵸 이렇게 네. 아무튼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리고 집에 조심히 돌아가시고 여러분들의 앞날에 별빛 가득하기를 바라면서
저희의 노래 별빛이 내린다 들려드리고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밴드 안녕 받아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방의 금방 사랑하는 사람들 품으로 금방의 금방 지나간 추억의 따스함 위로 금방의 금방 어머니의 주름 그 사이로 금방의 금방 금방의 금방 따뜻함 별빛이 내린다 샤라랄라랄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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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추억이 떠올라 초라한 내 모습이 멀어져 도시의 하늘은 내 맘처럼 어둡다 아픔도 참 많았고 눈물도 참 많아서 까만 밤 하늘에 고맙습니다.